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저 오늘은 또 그래니 시간 찾아왔어요. 그래니가 업데이트가 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바로 찾아왔습니다. 뭐 일단 업데이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게임 오버 씬이랑 그리고 엔딩 씬이 각각 한 개씩 새로 추가가 됐다는 건데요. 어떤 엔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다섯 번 연속으로 죽어가지고 어떤 엔딩이 추가됐을지 한번 봅시다. 원래는 지하실에서 할머니가 뽀뽀를 하면서 끝나는 그런 엔딩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엔딩이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할머니, 저좀 빨리 죽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린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좀 죽여주세요. 오케이! 빨리 엔딩 한번 봅시다. 저를 과연 어떤 식으로 죽여줄지. 자, 며칠 차죠? 죽나? 오케이,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이 생에 미련 없으니! 자, 이제 다섯 번 죽었고요. 과연 어떤 엔딩이 생겼을지? 뭐야? 에? 뭐야? 뭐 근데 소리가 약간 좀 바뀌었는데요? 어? 죽는 사운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 좀더 사운드가 음산해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엔딩이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익스트림 난이도로 빛의 속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죽었습니다. 엔딩 한번 봅시다. 새로운 엔딩 나오나요? 오! 뭐야? 오? 아, 여기, 거기 창고네요! 뭐야? 대박. 한두 대 엔딩이라뇨? 추가된 게임 오버 씬이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새롭게 추가된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엔딩은 발동 조건이 있습니다. 고민형을 저 유모차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자, 한번 빠르게 깨봅시다. 이지 난이도기 때문에 금방 깰 거예요. 오케이, 석공기 바로 얻고, 석공 내놔라. 나와라. 할머니 한번 기절시키고 갑시다. 조준하시고, 쏘세요! 자, 마스터키도 얻었고요. 이제 자, 나와라이 나와라이 나와라이요 니뻐 나와라 니뻐. 오케이, 니뻐 여기 쓱싹 자르고. 얘 뭐야, 얘 왜이래? 너왜 이러니? 야! 오케이. 오케이, 잘랐어, 잘랐어. 오씨, 버그 때문에 못 깨는 줄 알았네, 순간. 할망구 그대로, 와! 하아씨. 올라갑시다. 좋아. 넘어가자고요. 잘라주고. 걸고. 어떤 걸줄 텐가? 패드락키 다 됐어요. 좋아요, 이제 고민형을 소환하러 갑시다. 고민형, 일로 와! 넌내 거야. 슬렌더리나! 슬렌더리나 서환! 뿅! 오, 슬렌더리나의 등장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자, 파코로로 넘어가서, 자, 마스터키 가져올게요. 제가 아까 이쪽에 버려놨거든요? 좋아.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할매, 저 여기 있습니다. 자. 저는 그대로 유유히 나가면은,
돼요. 이거 밟지 말고 탈출 렛츠고. 자, 과연 어떤 엔딩일지 봅시다. 오, 고민형을 할머니가 지켜보면. 아, 할머니가 슬렌더리나와 함께 지켜보는 그런 엔딩이었네요. 자,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추가된 엔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